안녕하세요. 김가민입니다. 오늘 운동 영상은 가슴 운동을 한번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슴을 가장 먼저 키울 때 어디를 가장 키우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들의 어떤 상징이라면 딱 갈라지는 아래 가슴. 그렇죠. 네. 아래 가슴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옷을 입었을 때 아래가 뭔가 흘러내리듯이 튀어나와 있냐 안 튀어나와 있냐, 그리고 가슴이 작다 뭐 평면이다, 파노라마 TV라고 하죠. 가장 좀 생소하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동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아래 가슴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운동 영상 도와주신 송환 선수는 가슴 운동을 하나요? 푸시업 정도 하는데, 가슴 운동을 진행하지 않아서 숙달된 조교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좀 심한 보임으로서 있어서 좀 미흡할 수도 있는 점. 잘합니다. 잘해요. 해보도록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가슴을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 흉골쭉 1번부터 6번 해서 늑연골 이렇게 상악뼈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 섬유대로 저희가 운동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운동할 거는 이쪽 이제 아랫가슴을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윗가슴을 운동할 때는 살짝 아래에서 사선 쪽으로 위로 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대로 하시면은 아랫가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랫가슴 운동하니까 이렇게 상체를 숙여서 팔을 조금 더 아래 내려서 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딥스 운동을 이제 해볼 건데, 저는 조금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뭐 딥 머신이나 어시스트를 이용해서 하지 고정을 시켜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조금 더 이제 안정감 있이 이제 진행을 할 건데, 할 수 있나요? 아니, 맞습니다. 모션은 알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벤치 끝에 앉아서 모션만 한번 여기 지금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해보세요. 몰라요. 뭔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상체를 세워서 하시거든요. 딥 이래서 삼두 운동이 되기 때문에 견갑을 모으고 후인한 상태에서 세워서 진행할 때는 삼두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체 각도를 젖혀서 이 등을 접지 않게 상하각도를 바깥으로 벌려서 그대로 밀어주시면은 아랫가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혼동되지 않게 진행하시는 게 좀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시스트를 쓰는 이유는 상체의 각도가 좀 수그러질 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앞쪽으로 빼서 하시면은 상체 각도가 세워지지 않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팔은 몸통에 붙이지 마시고 살짝 벌리셔서 그대로. 네, 저는 여기서도 팔을 쭉 피진 않거든요. 이게 쭉 피면은 또 삼두에 또 수축감이 가기 때문에 아랫가슴만 타겟팅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힙을 뒤로 상체가 살짝 45도 정도 내려가볼게요. 자, 내려가다 보면은 내 어깨 유연성에 맞게 어깨가 아픈 구간이 있어요. 네. 이완이 되면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깨에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전에 끊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내려간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고 올리시고 내려갔다가 올리시는데, 올라올 때 상체를 세우지 않게. 오나요? 아랫가슴? 여자도 다 쇄골, 흉골, 늑골에 다 붙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유선 지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자극이 좀 떨어지는 거지. 온다. 뭔데요? 이거 진짜 힐링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하고 해야 돼? 이거는 좁게 하는 게 좋나요? 넓게 하는 게 좋나요? 보통 이제 내 어깨 넓이보다 네. 살짝 더 넓은 이게 가슴이고, 이게 이제 보통 삼두를 이제 진행하는데, 너무 넓으면 이제 어깨에 또 부담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저는 많이 넓게 하지 않고 좀 가슴 아래쪽이 이완되는 그 느낌만 찾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도 다른 가게에서 한번 딱 해요. 나 못해 이거. 생각보다 제가 이걸 해봤을 때 많이 안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네. 동작을 많이 수행하지 않고 골격근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연성도 같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이게 부상에 초래될 정도까지 가동을 쓰시면 안 되고 내가 딱 그 가슴만 타겟팅해서 할 수 있는 정도.
몰라. 이번에는 스퀴즈 프레스라고 해서 덤벨 프레스랑 스퀴즈 프레스 두 개를 한번 같이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디클라인 벤치나 이렇게 시트업 벤치에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저는 보통 이런 시트업바에 다리 하지를 고정시켜서 고립감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덤벨 프레스는 동일하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어깨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 섬 방향대로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자 해볼게요. 그 딥스 아까 저희 상체 수그린 자세 있죠? 그 상태에 덤벨 프레스를 거꾸로 누워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내려가볼게요. 자 내려가서 너무 어깨 쪽으로 방향을 올리지 않게끔만 닫아주시고 이 아래 가슴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오게 자 밀어볼게요. 오 있어 근육이 저 느낀다니까요. 자 이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가야 됩니다. 복근지 붙어 있거든요. 자 다리 끼고 있어 한 번 더 할까요? 자 여기서 덤벨로 조금 가중하기 어려운 안쪽 수축감을 주기 위해서 양쪽 원판 잡으시고 가슴으로 수축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내려볼게요. 내려서 그 상태에서 수축만 아래 가슴을 모아주는 이거를 같이 컴파운드로 훈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이 가동을 자르면 풀어보고 잡는 식으로 잡고 수축을 영서하죠. 아, 직접 보여주세요. 입술이 나오시네요. 저는 이거를 인클라인 하는 게 아니라 인클라인도 합니다. 윗가슴 할 때도 덤벨 바벨로 가져가지 못하는 수축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별도로 빼서 너무 고중량으로 하시면 자세 제어 하시는데 조금 힘듦이 있기 때문에 자극 느낌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딱 각질 아래 가슴을 만드는 게 남자의 로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래 가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뭔가 하나만 딱 뽑으라고 하면 네. 그냥 플랫된 수평된 곳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고 그 훈련에서 내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라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빼서 뭐 내가 가슴 힘도 안 가는데 디클라인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가슴에 조금 신경을 열어준 상태에서 세분화 시켜서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가장 많이 하는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이제 아래 가슴 방향으로 다리 쓰지 않고 구부려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아까 딥스 자세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 타입으로 하실 건데 원 조인트 방법으로 어깨만 서서 팔이 벌어지면서 몸이 살짝 앞으로 나가서 수축감만 줘. 이두가 가슴을 껴안는다는 생각으로 케이블 선상에 같이 팔과 일직선되고 케이블이 올라가지 않게 자 이렇게 되면은 가슴이 열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깨에 부상이나 힘이 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플라이를 하고 수축할 때만 프레스로 밀어주시면 자 이렇게 골반을 빼주시는 거예요. 케이블 선상이나 일직선이니까 팔을 열어주는 거죠. 살짝 스트레칭 하나 생각하시고 케이블 결과로 안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이완했을 때 가슴을 들고 어깨에 힘이 가지 않는 상태까지만 쭉 벌린 상태에서 이 머스큘러 있죠? 네. 이 포즈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두 번째 타입을 해볼까요? 이제 팔꿈치까지 서서 자, 밀면서 그죠? 살짝 프레스 하듯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 입술은 왜 모으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가리고 있으니까 그 운동할 때 무척 네. 마스크 붙어가지고 네. 나도 그래 이렇게 센터 마감할 때도 이렇게 밀고 하더라고. 아.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을 때가 오면 네. 사람 다 입모양 다 그러고 있지 않을까. 자 오늘 이렇게 아래 가슴 운동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뭐 누구나 뭐 하는 아랫가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희가 영상 올리는 거에 궁금한 부위 설정이나 타겟팅한 목적 부위를 말씀해 주시면 공부를 하고 찾아봐서 운동 영상이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인가요? 끝! 좋다. 고생하셨습니다.